자, 우리가 이전 시간에 리액트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저 태그를 여러분이 다른 웹페이지나 또는 저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쟤를 또 여러분이 패키지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정의한 저 태그를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.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요거를 제가 한 번만 더 카피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두 번 이렇게 생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subject라고 하는 저 태그는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. 좀 아쉽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그들을 한번 볼까요? 자,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태그들 중에 예를 들면 링크 태그 한번 보시죠. 이 링크 태그는 저 A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태그다 라는 걸 알려주잖아요. 예, 모든 태그는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어떤 주소랑 연결되는지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,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속성이라고 하는, 영어로 attribute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링크의 주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즉, 태그의 이름이라는 공통점과 이 속성이라는 차이점을 통해서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은, 요긴한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꿈을 또 꿀 수 있을까요? 아, 내가 이거 언제나 똑같이 나오는 이 태그는 조금 가치가 떨어져.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subject title이라고 하는 속성을 붙여서 web이라고 하면 이 web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요. 그리고 sub title 이란 뜻에서 sub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라고 하는 꿈을 꾸겠죠. 자,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요 리액트의 그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. 자, 여기 문서로 들어가서 메인 컨셉에 가보면 components and props라고 되어 있는 부분, 컴포넌트를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. 요거 이제 예전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심플한 방법인데 우리는 이 방법을 그냥 쓸 거예요. 자, 여기 보면은 hello this props name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컴포넌트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예, 요것만 보고 알기가 어렵죠.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여기 있는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아니,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컷해서 밑으로 옮길게요. 가까운 데로. 자, 이건 꼭 이렇게 안 옮겨도 되는 거 아시죠? 자, 여기 있는 이 웹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subject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title은 웹이라고 하는 속성을 저 컴포넌트가 알아내서 이곳에다가 위치시킬 수 있어야겠죠. 자, 그때 사용하기로 약속된 JSX의 기호가 뭐냐?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. 중괄호 닫고 여기에다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this 예, this가 객체 지향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고 모르는 분들은 알아야지 꼭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하셔도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점 그리고 우리가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 HTML에서 HTML의 태그 있잖아요, 태그 태그에서는 쟤를 뭐라고 하냐면 attribute라고 하거든요. 근데 React는 그 용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props라고 합니다. P-R-O-P-S 예,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의 이름이 title이면 이 title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.
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역시 중괄호 disprops.serve 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. 이런 걸 뭐라고 해요? 리팩토링 했다 라고 하는 거죠. 자, 왜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나요? 여기 있는 저 subject라고 하는 이 그 컴포넌트는 언제나 똑같은 값을 뱉어주는 예, 그런 녀석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title을 제가 이번에 React로 하고 여기 있는 것을 for UI라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 title의 값과 sub의 값이 subject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입력값이 돼서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출력값을 화면에 표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저장합니다. 짠! 대박이죠? 대단하지 않아요? 대단해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예요. 자,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동작하는 사용자 정의 태그를 우리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여기까지 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리액트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거 우리 몰라도 여기서 공부 끝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리액트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. 심지어 여러분들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. 그쵸? 자, 그래서 제가 웹페이지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요거에 맞게 한번 바꿔볼게요. 자, 여기는 컨텐트, 여기 요 영역 요것도, 이 부분도 제가 좀 바꿔볼 거예요. 자, 여기 이렇게 HTML이 뭔지 이렇게 박혀있어요, 정적으로. 저거를 이제 바꿔야죠. 그래서 여기 저는 컨텐트도 타이틀을 갖고요. 내용은 HTML이고 그리고 본문은 description을 하는데 너무 길어서 DSC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카피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뭐죠? 컴포넌트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? 잠깐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이 해보세요. 자, 저도 해볼게요. disprops title disprops DSC 저장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동작하지만 이제는 속성 그 리액트에서는 props라고 하니까 이제는 props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훨씬 더 똑똑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기분 좋죠? 예. 대박이죠? 축하드려요.